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오늘 보니까 매장이 오늘은 정말 바빴어요. 이제 오늘은 평소보다 특히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이제 파충류를 아직 키워본 적이 없는 동네 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파충류를 키워보려고 하시는 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뭐 일반인들이라고 해야죠. 아직은 이제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만큼 이제 파충류들이 뭐 대중적인 인식이 좋아졌다는 게막 체감이 확확 느껴져요. 요즘에 뭐 SNS니 TV니 방송이니 사방에서 이제 파충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이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접한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엄청 바빴지만 중간중간에 도마뱀들이 워낙 많이 분양이 나가다 보니까 또 새로 계속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매입 들어온 친구들도 한번 보여줄 겸 그냥 주저리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네요. 자, 보자.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레오파드 개코가 또 들어왔어요. 자, 새로 들어온 레오파드 개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저가형 약간 좀 저렴한 애들만 왔거든요. 이 위에 써진 게다 가격이에요. 45,000원, 65,000원 이런데, 실제로 매장 오면 더 저렴하게 드리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바로 부모는 아빠는 랩터, 엄마는 블러드 헨 랩터. 그냥 텐저린이라고 해야죠. 되게 퀄리티 좋은 텐저린. 보이시죠? 되게 이쁜 친구가 왔어요. 이 레오파드 에코는 언제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항상 인기가 많아서 다 분양이 되거든요. 얘네들은 저하고 되게 친한 형이 직접 집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납품을 해준 거예요. 얘는 썬글로우 랩터에다가 블러드 헨랩터. 얘는 그냥 뭐 랩터지. 보이죠? 색깔도 이쁘죠? 이 레게는 특별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응가했네? 얘네들은 가격이 더 저렴하다 해서 막 못생기고 비싸다 해서 이쁜 게 아니라요. 딱히 가격이 싸도 엄청 이쁘고, 특히 막 텐저린이나 썬글로우 같은 전 그런 애들을 되게 저가형 모프들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가격 대비해서는 되게 이쁜 개체를 키울 수 있으니까 특히 좋죠. 얘는 색깔 되게 이쁘잖아요. 부모 중에서 이제 블러드가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색깔이 특별히 이뻐요. 알비노와 발현이 안된 애들도 이렇게 이쁘네. 근데 이 레오파드 개코는 같은 종 내에서도 이 모프라는 게 갈리다 보니까 이게 막 되게 어려워요.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은데, 아직 전문가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증거죠. 여기는 랩터, 블러드 앤 랩터. 대체로 색깔이 다 이쁜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오늘은 5마리밖에 안 왔어요. 저의 클라스로는 한 번에 한 20마리, 30마리 이상 와도 다저 혼자서 소진이 가능할 만큼 분양을 잘하는데, 오늘 많이 안 왔네요. 얘는 제가 되게 좋아해서 제가 따로 이제 키우려고 지금 데려왔는데, 아마 돈 욕심 앞에 분양이 되겠죠. 벨 썬글로우라는 건데, 보세요, 색깔. 죽이죠? 눈은 약간 알비노 이런 끼가 있어가지고 눈은 빨간데, 색깔이 엄청 이뻐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밝은 애들, 막 보정 같은 거안 해도 이렇게 밝은 애들 있다는 거에 좀 놀랐거든요. 색깔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런 메인 아이템이 또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제가 분양할지 그냥 키우... 안 돼! 밥솥아! 자, 방금 거는 없던 일로 생각하고요.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애완동물로 키울지 분양을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해요. 바로 자이언트 네이게코가 이제 국내에서 번식된 베이비들이 들어왔어요. 엄청 이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마뱀 중 하나예요. 색깔이 워낙 이쁘고 귀엽게 생겼다 보니까 이제 엄청 인기도 많거든요. 얘네가 이제 파충류의 낙원이라 해야 되죠?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종인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반출을 안 해요. 그 나라에 있는 동물들은 거의 다 반출이 안 되는 보호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번식이 된 개체들이 소량씩만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 그 성체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저희 매장으로 온 케이스인데, 거의 속도가 미사일이에요. 엄청 빨라가지고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얘들아 좀 내려와봐 인마 이씨키들. 또 얘네들 재밌는 것중 하나가요, 지능이 좀 높은 파충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이를 주는 걸좀 알아본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있고, 일단 엄청 이뻐요. 이 얼굴 보세요. 이 눈망울 진짜 귀엽죠? 이 데이게코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피콕, 자이언트 데이게코, 골드더스트 데이게코, 막 라인 데이게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자이언트 데이게코가 좀 제일 흔한 편이면서도 제일 키우기도 쉽고 인기도 많죠. 얘네들은 벌레만 먹는 게 아니라 뭐 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야 수액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약간 벌레 같은 존재예요. 초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생김새나 이 외형이나 진짜 귀여워가지고 그냥 깨물어 막 먹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그래도 깨물면 안 되죠. 근데 얘네는 단점이 거의 속도가 막 미사일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달려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집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방생돼가지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파충류들이 꽤 있는데, 글쎄요, 지금 못 잡은 지꽤 됐어요. 열받네. 그리고 여기도 레오파드 개코. 이거는 아는 동생한테 매입을 했는데, 얘는 썬글로우. 짜잔. 되게 이쁘죠?
이런 거 한두 마리쯤 키워가지고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막 올리면은 막 여자친구들한테 막 연락 와가지고 막 금방 여자친구 사귀고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인기 없는 분들은 꼭 레오파드 개코 한 두세 마리쯤 키워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서 이제 뭐 멋진 친구들도 친구들한테 이런 멋진 개체를 자랑해서 꼭 연애에도 성공하기를 좀 간절히 뭐 추천드려 볼게요. 뭐 실패하면 제 알바 아니고요. 아무튼 얘는 텐저린에 알비노가 들어간 게 바로 썬글로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고 얘는 딥다 이쁘다 귀엽다. 얘네가 사실 비싼 종이 아니에요. 막 다른 레오파드 개코랑 비교해서 엄청 비싸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레게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막 가격대를 떠나서 되게 좀 저렴하게 입양을 해도 되게 이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뭐 애들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얘네들이야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자 아무튼간에 이 대개코가 오늘 완전 메인이죠. 와 나 이 소울을 울리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다는 게 되게 감격스럽네요. 저도 옛날에 얘네들 몇 쌍이었더라 10쌍인가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개체들을 전부 다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분양한 개체들은 지금 전국에서 막 새끼를 낳고 있는데 아 좀 배가 아프죠. 막 제가 분양했던 애들이 새끼를 낳아서 번식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내가 할 걸 막 싶은데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 이 책상 들어온 거 봐. 오늘 좀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도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것도 왔어요. 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는 제 애완 거북이 헬레라 모드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막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밥 주는 줄 알고서는 거의 개북이죠. 개북이. 그리고 자 카멜레온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을 또 까먹었네. 아 이름이 되게 어려운 카멜레온인데 세계에서 제일 크다기보단 제일 긴 카멜레온이에요. 얘는 암컷인데 지금 짝짓기를 하고서는 이제 알 낳을 때가 돼서 색깔이 좀 죽었어요. 얘가 이번에 산란하면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다 번식이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저의 명예가 또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얘가 암컷이고요. 암컷은 작아요. 보시면 이것밖에 안 돼요. 그쵸? 색깔이 어두운 건 내가 기분이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라 이 망할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컷 대빵이. 와 이 떡대 보석 일로와 쉽게. 이게 진짜 사나이의 그런 막 마음을 울리는 파충류죠. 잠깐 좀 내려와 줄래? 됐다. 보이시죠? 와 이 큰 거 봐. 얘가 세계에서 가장 긴 카멜레온이라고 해요. 근데 생김새도 되게 독특해요. 지금 국내에는 수입된 적이 거의 없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도 없고 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진짠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아 종명을 까먹었네. 아 제가 요즘에 약간 좀 방금 전에 스타를 너무 오래 가지고 지금 기억력을 좀 감퇴 현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되게 길죠? 색깔도 막 잘 바뀌어요 얘네가. 밥 먹는 게 재밌거든요. 얘네가 먹성이 또 워낙 좋은 종이어가지고 막 밥 주면 혀로다가 막 혀가 몸 길이 3배까지 늘어날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다시 들어가 봐. 자 밥을 줘볼게요. 친구 맘마 먹자. 와, 와, 안 먹노. 글쎄요, 지금 새집 증후군인 것 같아요. 이제 이사를 막 와가지고, 아니면 저의 귀에 눌려가지고 약간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나이들도 제 앞에서 오면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만 먹어주지 않을래? 방송 찍어야 되니까. 먹지 마라. 내일까지 밥 없다. 암컷은 먹을 거예요, 분명. 자, 먹어. 어우, 들어. 어우. 빈말로도 약간 경이롭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저 혀가 좀 개인적으로 징그럽거든요. 아, 솔직히 맛있을까 이게? 아, 난 이해 못할 만한 그런 식문화예요. 뭐 본인이 맛있게 먹겠다는데. 근데 오늘 방송은 약간 제 자랑 같은 거여가지고요. 좀 약간 두서가 없어요. 또 여기는 이번에 새로 부화한 레오파드 입고들. 딥다 귀엽게 생겼죠 얘네. 스노우의 WI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나왔고 얘네 부모가 볼드 골드 라벤더 이클립스 스네이크 아이라는 모프인데 글쎄요 뭐 애들이 좀 특이한 게 나왔네. 여기도 새로 부화한 애들이고요. 거의 젤리같이 생겼죠? 이렇게 매장에서 매일같이 막 도마뱀들이 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 밥 더 먹여봐야겠다. 저기 왔다 놓쳤네. 괜찮을 거예요. 이 친구는 밥을 잘 먹으니까 좋네요. 아마 제가 보기엔 한 달 내로 다 새끼를 또 낳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보이나?
저걸 먹나? 야, 신기하네. 아무튼 먹이 한번 주고 싶으신 분들 한번 매장 와주세요. 그럼 제가 먹이 직접 먹일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매장에 크레스트 게코가 또 몇 마리 들어왔어요. 그것들도 걔네들도 보여드리고, 얘는 블러드 파이톤, 얘들도 들어왔고. 아, 뭐 이렇게 맨날 많이 들어오지? 아무튼 새로 들어온 크레까지 보여주면서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자, 어딨나? 자, 여기는 크림 쿼드 풀핀. 아, 영상에 한계가 왔네. 자, 얘네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희 매장 이제 금정역 아시죠? 경기도 군포 금정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은행의 지하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신협지하. 이름은 더주라고 하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방문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파충류들 진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항상 좋은 서비스로 모시니까요. 한번 즐겁게 방문해서 그냥 구경만 오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 매장에 아기들 맡기고서는 사라지신 경우가 좀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솔직히 저희 매장에는 가이드 출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잘 돌봐주니까. 얘는 익스트림 할리퀸. 아무튼간에 언제나 새로운 파충류로다가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